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무화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 부평동에 나와 있는데요. 부평역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20층으로 시공된 도시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4평형이고요. 지상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장이고요. 주차 걱정 없는 신축 현장입니다. 부평역도 도보 가능한 현장이고요.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주변에 대형 병원과 대형 할인마트, 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이 현장의 특징은 수납 공간이 많은 신축 현장입니다. 팬트리 공간이 두 개나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넓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요. 부평동에서 넓은 사이즈의 3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3억 중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에 팬트리 공간이 1평 정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깊이감은 2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 시공하시면 다양한 짐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신발장은 3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골드 프레임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을 지나서 오른쪽에 팬트리 공간이 1평 정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시스템 선반 시공하시면 다양한 짐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밝은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폭은 3m75가 나오고 있고요. 층고는 2m50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현장에 비해서 층고가 상당히 좋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기본 시공된 현장입니다. 거실의 향은 남서향인데요. 해는 하루종일 굉장히 잘 드는 현장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1층이고요. 싱크대는 디귿자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하고요. 인덕션 상구 쿡탑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 인덕션 원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찌개나 삼겹살을 구워 먹기 딱 좋은 형태입니다. 싱크볼과 아일랜드 식탁 길이감이 좋아서 주방 이용하시는데 편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폭은 3m30에 길이는 6m65가 나오고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침대 놓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남고요. 이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깊이는 2m70에 넓이는 1m70이 나오고 있고요. 디귿자로 시스템 옷장 시공하시면 4개절 옷 충분히 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드레스룸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에서도 샤워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샤워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타 현장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3m90이 나오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블 침대 놓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남습니다.
성인 자녀분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넓은 사이즈의 두 번째 방이고요. 2m70이 나오고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작지 않은 사이즈고요. 1평 반 정도 되는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메인 욕실인데요. 비데가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샤워부스가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사이즈의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부평역 도보 가능한 20층 198세대 시공된 도시형 아파트고요. 대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데요. 대형 병원이 도보 가능하고요. 초중고 공원까지 인근에 있습니다. 부평동에서 넓은 사이즈의 쓰리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